당신을 아름답게 한 이 노래가 세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는 버몬트. 10월에 만난 버몬트의 단풍은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꽃으로 가득 찬 정원. 타샤가 40년간 갖고 온 2천여 평의 꽃밭은 천상의 정원이라는 극찬 속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But I wouldn't go back to it for love nor money because I think growing older is even more exciting and I'm thoroughly enjoying myself. And as you're all coming to it in due time, you can look forward to it with relish. It's marvelous.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시크릿 가든은 세상의 모든 꽃들의 천국입니다. 타샤의 손에서 더욱 빛나는 꽃들, 꽃은 타샤의 영혼입니다. There's always a profusion of color and a good sense for perspective. The high plants in the back and the low plants in the front. And there was a sense of continuity that ran through the garden because she 그리고 올해 6월 19일 타샤는 92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타샤가 없는 정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좁고 깊은 숲길을 헤치고 타샤의 정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타샤의 집을 찾은 탐은 정원 입구에서 조카 윈슬러를 만났습니다. Yes. 국제 변호사인 둘째 아들 탐, 숲을 관리하는 큰아들 세스, 타샤의 두 아들입니다. 오래된 문, 정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타샤의 정원이 시작되는 이 입구는 자연 그대로의 야생화가 드넓게 펼쳐지는 꽃밭입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타샤의 집입니다. 타샤가 없는 정원은 왠지 더 쓸쓸하고 허전해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꽃들. 타샤가 사랑으로 가꾼 정원과 주인의 손이 미치지 못한 정원은 같은 공간인데도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아직도 정원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타샤의 사랑스러운 아가씨들. 타샤는 꽃들을 아가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을 열고 타샤의 정원으로 들어오는 일행. 탐의 가족들입니다. 타샤가 떠난 지 4개월. 아들 탐 가족과 큰딸 베서니가 타샤의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동양인도 보입니다. 정원을 거닐며 상념에 빠진 가족들. 정원 입구 온실에는 아직도 꽃이 많이 피어 있네요. 이곳에서 만난 뜻밖의 인물. 타샤의 둘째 며느리 김은임 씨입니다. 여기 장미도 피고 겨울에. 그다음에 옛날에 동백도 있었는데 동백이 없어졌네. 겨울에 이거를 방으로 또 갖고 가셔요. 창가에. 저쪽 창 팔러에. 네. 그 손님용 맞이하는 손님 맞이하는 방에 요거 창 쪽에다 이렇게 놔두면은 걔네들이 겨울 내내 펴요. 겨울에도 꽃을 보기 위해 온실까지 만들었던 타샤 튜더. 한국인 며느리가 기억하는 타샤의 꽃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핑크 뭐 파스텔 컬러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색깔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죠.
어떠세요? 어머니 없이 여기 온실에 이제 돌아와 보시는 밤에가 슬프고 조금 마음이 착잡하지. 가장 인상 나는 거 뭐 있으세요, 어머니? 아니 항상 뭐 어머니가 이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기 그린하우스. 그래서 항상 오면 여기 계단 내려오기 힘드신데 너한테 꼭 보여줄 거 있다고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꼭 보여주시고 보내드렸어요. 시어머니 타샤가 자주 오르내리던 계단을 내려오는 은임 씨. 그래도 뭐 아직도 그래도 좀 많이 있네요. 아주 없을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꽃들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그리워지겠죠? 남편 탐이 어렸을 적에 엄마를 위해서 만든 비둘기집이래요. 맨발의 타샤가 고달픈 삶을 딛고 피어낸 꽃. 타샤의 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정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꽃밭은 타샤에게 기쁨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 넓은 땅을 예쁘게 가꾸느라 언제나 농부처럼 손발이 투박하고 거칠었다는 타샤. 타샤 튜더가 누구인지 몰랐던 한국 며느리 은임 씨가 기억하는 정원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차를 두고 오는데 막 부엉이 소리, 올빼미 소리, 그냥 그 뭐 늑대가 우는 소리에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데 하얀색 자갈길에 달빛이 비치고, 그래서 전기불은 하나도 안 보이고 미국에 왔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난 이제 신발 좋은 건 다 신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다시는 내가 신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기억이 나고. 가을이 되면 꽃이 진 타샤의 정원은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타샤가 층층이 계단식으로 꽃을 배치한 건 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꽃을 더 많이 심기 위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The weather and the flowers. There's a beautiful rose bush. Her roses look a little bit bad right now, but it's beautiful roses. Yeah, nice ferns. Oh, she gave us a lot of good values. We never get bored. We always know what to do with ourselves. 바쁜 일상 속에서도 타샤가 하루 두 번 차를 마시면서 잠깐의 여유를 즐기던 곳입니다. 타샤의 두 아들 세스와 탐이 어머니를 위해 직접 나무로 만든 집. That my mother made. 타샤가 만든 밀랍 양초. 실제로 들어가 보니 통로가 좀 좁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머니가 40년간 혼자 살아온 집을 살펴보겠습니다. And maybe a teapot over there. And you can see the stove needs to be blacked. 겨울에 두셨다가 마른 것도 쓰시고 냄새도 맡으시고 염색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 살고자 했던 타샤의 집에는 수도나 전기 시설이 없었습니다. Hot water came out of that. I see. I don't know. I haven't been here 10 years. 디자인이며 색상이 예사롭지 않은 찻잔들. They're all different kinds. Designs are all different. Do you have yours? Oh yes, I have a lot of it. Used to sit up here. 타샤가 애지중지하던 바구니들, 그리고 벽면 가득 장식한 블랙 앤 화이트 그릇들. 할아버지 프레드릭 튜더가 중국과 무역하던 시절 배에 가득 채운 골동품이라고 합니다. She loved the past. 여기 어머니가 은식이 은 수저 같은 거 많이 놓으셨는데 지금 아마 위험해서 다 없어졌는지 쓰던 거 공주만 있네요. 네, 은깃들이 이거 시어머니가 짠 거예요. 이게요, 다 이런 게 저거는 짜시 이거 네. 이거 하고요. 자, 매일 쓰시던 이제 앞치마. 수도 대신 펌프를, 전기 대신 촛불을 사용하며 타샤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1830년대의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실을 뽑아 염색까지 한 후 배틀로 옷감을 짜입었습니다.
산속에서 필요한 많은 것을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마음이 타샤에겐 늘 있었습니다. And she's always afraid that they might. 살아생전 타샤가 가장 아꼈다는 의자입니다. 참 예스럽죠? All right, so far so good. 네, 앉으면 안 돼요. 타샤의 예민한 성격과 물건을 얼마나 아꼈는지가 느껴지네요. 드디어 공개되는 타샤의 방. 지난 6월에 돌아가신 타샤의 유해는 내년 꽃피는 봄, 정원에 뿌려질 그날을 기다리며 이 집 어디엔가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외로운 산 속에서 타샤의 고독은 정원과 산림 그리고 그림으로 승화된 게 아닐까요? 유명한 화가였던 어머니께 물려받은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She liked a husband to support her, so she wouldn't have to work so hard all the time. But she'd do her artwork. Wonderful. 보스턴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9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척집에 맡겨진 타샤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3살에 결혼한 타샤 역시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내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벽에 온통 쓰여있는 타샤의 글들.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무엇이든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아닐까요? 다미 은임과 함께 3년간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했을 때의 연락처입니다. 아, 오산기지. 금년 6월 18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멈춘 달력은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농기구실에는 할머니가 짠 바구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이 많은 농기구들을 직접 사용했던 타샤는 정말 대단히 부지런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타샤는 산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일까요? It doesn't look like it doesn't feel like she's there. Same as the gardens. It's the same thing to me. It's just gone. You know. So where did you say the ashes? It's fine, like a museum if people want to come look, her tourists. But well, other people get all excited because it's her good. Place. And I've seen what her fans do when they come. 타샤가 40년 전 심었던 어린 묘목이 어느새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 시절을 추억하는 베서니. We used to get the apple trees from an orchard thing. But give it a try. 근데 못 먹겠다. 이거 재미있어요. 평생 꽃과 버타며 꽃과 살다가 자연으로 떠난 타샤 튜더. 작년 여름 물을 주다가 물통 위에 쓰러진 후 더 이상 정원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계단 내려가는 데마다 이 큰 물통들이 있어요. 거기가 다 빗물 받는 물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름 되면은 거기다 막 이렇게 양동이에다 물을 채우시러 다니시느라고 일사병에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힘드셔가지고. 그렇게 타샤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꽃과 함께 있었습니다. 타샤가 그토록 꿈꿨던 농부의 삶을 살고 있는 막내딸 에프너 튜더의 집입니다. 타미 오랜만에 뉴햄프셔 여동생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릇들.
타샤의 집에 있던 블루 앤 화이트 그릇들이죠. 딸이라 역시 많은 그릇을 물려받았네요. 타샤의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에프넌의 집. 타샤는 살아생전 막내딸 집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며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타샤에 비해서 에프넌은 든든한 남편과 세 아들을 둔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걷어들인 건초는 좋은 상품이 돼 큰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귀여운 라마를 비롯해 많은 동물을 키우고 있는 에프너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They're like children though. They all like attention. And they love to be brushed because it feels good. It's like a massage. Yeah, what do you think, huh? 타샤는 딸 에프나의 삶을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So she wasn't jealous in a mean way. She was envious that I got more of a life she had envisioned for herself. And while I work very hard here, I don't have to support my family, which she did. She had no choice. And that was hard for her. Just hold the edge. 동물 돌보는 일은 혼자 다 해낸다는 에프나. 많은 동물들을 보살피느라 힘들지만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제법 부유한 농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This is heavy work. But my mother did this. We did this every day cleaning cows and 타샤를 닮아 부지런한 에프너는 늘 즐겁게 일합니다. 어머니 타샤가 했던 자연주의의 삶을 그대로 꾸려나가는 에프나는 참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죠. You're showing off, aren't you? Yes.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 에프넌의 집은 기름 한 방울 쓰지 않는 완벽한 자연주의 전원생활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부를 때 땅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에서 뜨거운 물이 돌아가면 집 전체 난방과 온수가 해결된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절약 살림입니다. 1년 동안 먹을 양식은 집에서 키운 가축으로 만들어 공장에서 포장만 하면 우리 집표 식재료가 되죠. All our homegrown pork and 베이컨을 굽는 탐. 타샤의 자녀들은 바쁜 엄마 대신 부엌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Her routine would be to take care of the animals first. All the animals came first. Not the children, but the animals. 자신의 삶에 충실했지만 타샤는 자녀들의 즐거움도 챙기는 이벤트의 여왕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타샤가 가장 즐겼던 피크닉. Perfect situation. The man fixes the meal and the women eat it. Yeah, we used to take a big picnic basket down to the river, which is about a quarter of a mile down through the woods, and then sit on the hot white sand and we sat on rocks, like on rocks or whatever, and throw little crumbs to the minnows. Yeah, it was very peaceful. 타샤의 딸답게 예쁜 꽃밭을 가진 에프너. 어머니처럼 큰 정원은 아니지만 즐기면서 가꾼다고 합니다. Yeah. Yep. Some are big. 유전일까요? 손녀딸 한나도 동물과 꽃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는데요. 꽃이 주는 마음에 행복과 위안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꽃을 돌접시에 담는 건 시들어가는 꽃을 좀 더 오래 보기 위한 타샤의 비법입니다. Her dream was to own a farm and to stay home and raise her children and have and be a farmer and a gardener. But after the divorce, she had to support her four children, so she took advantage of the great talent that she had of being an artist.
엄마 타샤의 가드닝은 예술이 됐고 넓고 많은 정원을 가진 딸 에프너는 행복한 농부가 됐습니다. 낙엽놀이의 신이 난 모녀. 나무에서 찾았어요. Oh, what's it for? 생일 케이크. Your mother usually do? Oh yeah, definitely. We used to float the cake down the river and down a beautiful raft. We had to cover up all the blue here, and then we'd have candles on it, and it was absolutely beautiful in the dark of the night. We should do the leaves on the house. 동화 작가였던 타샤는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각해냈는데요. 그 중에 꽃으로 장식한 뗏목 케이크는 아주 특별한 자녀들의 생일 이벤트였습니다. Geometrically, and now I've got to put it here. Yeah, 110. This is your birthday. I need 110. 29. 29? 29세. You only need one. Put quite a few on, Tom, because that'll give me some energy. 너무 예뻐요. These are angel chime candles. 타샤의 특별한 생일 케이크는 그녀의 그림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Create something very, so very beautiful for me for my special day, which was my birthday. And it was something that I would remember the rest of my life. So, 엄마가 산속에서 자주 해주시던 칠면조 요리. 오늘 에프너의 요리는 타샤가 해주던 장작으로 구운 터키입니다. 타샤가 쓰던 양념통. 에프너의 생활과 모습 곳곳에서 타샤 스타일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구운 터키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Now. 꽃, 동물, 아이들과의 생활은 언제나 타샤의 그림 소재. 정말 그림같이 똑같죠? Oh, so where is Uni and Tom? Right here. 29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Halloween movie. 탐의 62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들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하모니를 이룬 연주가 근사하죠? We might get the dogs howling. Isn't that pretty? It's a strange, isn't it? 어둠이 내려앉은 밤. 어머니가 늘 했던 산속의 호숫가로 달려갑니다. 뗏목 케이크를 처음 보는 10살 소녀 한나의 눈엔 이 광경이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Just drop in the grass. Are they all lit? Almost, one more. Yeah, this is the lightest can be. Even I can carry this. No, I want. Yep. 와, 물 위로 유유히 떠가는 아름다운 뗏목 케이크.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Tom. Happy birthday to you.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Wow, what a magical person she was, and what a great gift to give to the children. I wasn't the only one. I mean, I had a brother and two sisters, and we all had this kind of magical birthday party. She was interesting to live with because she was always doing something fun and almost childlike and exciting all the time. Peter, where are you? I think it would look beautiful without the fireworks.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어머니 보고 싶어요. 상상 속 신비한 세계를 아이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던 타샤. 뗏목 케이크는 자녀들을 향한 타샤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There's a beautiful spot up in the corner of the field up there. Really pretty. This looks a little modern. 아침부터 에프너가 조카 한나에게 타샤가 만든 인형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앙증맞은 소품들.
아이들을 위해 타샤가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And little girl, you are my out of my reach. Doll clothes, and she even had a doll wedding, which was it Post magazine came and did a. This would have been soap. Genuine Austria. Oh no, you know what this was? 타샤가 손수 만든 인형 옷. 옷을 주문하고 디자인이나 색깔도 취향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특별한 인형 놀이입니다. Is this the mother's? That's a shirt for Father Bear. Is that a letter? Just so you. Yep. Kindly send me. 깨알 같은 인형 편지도 있습니다. Enclosed. Say I bet. Need to say that I am. You about it. My mistress was making cookies. I was watching from tell. Wait, there's inside. It's a long letter. 인형의 편지라 글씨가 참 작고 정교하네요. I hope to visit you. Wow, this writing is beautiful. And then it says so many drinks for a charming gift. We may have lived out in the countryside, but we certainly had visitors often. When I was younger, we used to actually travel around with a marionette show. This is the real mummy with animals. She's smiling happily. She loves it. And then if you notice, Mom and I, we have the same hands, big wow. hands with veins. And don't you think? Mom has big hands. Yeah, so do I. See? All right, here are my hands. They've seen a lot of hard work. See? You same do? Veins and everything. Sure, I used to split wood. Yeah. 지독하게 외롭고 힘든 나날을 꽃과 동물,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겨낸 타샤 튜더. 자연은 타샤 자신에게 커다란 재미와 위안을 주었습니다. 1961년 남편과 이혼하던 그해, 타샤는 슬픔에 잠긴 막내딸을 위해 조랑말을 사주고 그 그림을 그려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참 슬퍼 보이죠. They're the smallest breed of horses, other than miniature horses. Let me see. Here's some, you know, this was the book she illustrated that gave her the money to buy the Webster House. Mother Goose, very famous poems, and she illustrated it. 타샤는 이 책에 사파를 그려 칼데코상을 수상했고, 그 덕에 뉴햄프셔의 큰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타샤가 30년 가까이 산 집입니다. My bedroom window was right up there. 오랜만에 자신들이 태어난 집을 찾은 탐과 에프너. 타샤는 방이 17개나 되는 큰 집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젊은 타샤는 보스턴 발레단에서 2년간 발레리나로 활동했지만 수줍음 많고 대인 관계가 힘들어 상류 사회를 포기하곤 결혼 후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골 생활을 싫어했던 도시 남편과의 불안은 심각했고 결국 타샤의 결혼은 이혼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Which back then was very scandalous. Women did not divorce their husbands. That was considered scandalous. So she then became, in the town, a source of gossip. People said, oh, this woman, you know, she divorced her husband. She goes barefoot. She works in the garden. She draws pictures. People didn't do that in those days. It was amazing. She earned a living drawing books. Even now, very, very few people. 이혼 후 타샤는 내 아이를 직접 키워야 했고 정원도 돌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그림까지 그려야 하는 힘든 삶이 이어졌습니다. Tasha's 삶의 유일한 탈출구는 정원. 지금은 텃밭이 됐지만 전에는 온통 꽃밭이었던 땅. 그러나 도로와 인접한 집이라 타샤는 늘 버몬트를 꿈꿨습니다. She would tell me go eat some chocolate sauce or go smell the flowers. That's right.
until they like boyfriends or a pretty dress or something. I don't know. You know, you can ask Efner about that too. She has some very definite ideas. Would have done what more. 큰딸 베서니의 집. 일명 새들의 집입니다. 타샤의 큰딸 베서니는 지금도 새들을 좋아해 70여 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I think she's going to be so frightened. She's 12 years old. That's all right. Come here. Put your head down. 지극히 동물을 사랑했던 엄마를 쏙 빼닮은 베서니는 새들을 사랑했습니다. 홀로 외롭지만 이 많은 새들에게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베서니가 타샤 엄마에게 보고 배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He used to go in my pocket, not my sleeve. He doesn't do it when he's grown. And you see how pretty you are. Tasha는 뉴햄프셔에서의 불행을 딛고 자신이 원하던 대로 버먼트 숲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정원을 만들었고 그렇게 꿈을 이루었습니다. 타샤의 열정으로 일구어낸 정원은 특히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 나타난 자동차 한 대. 타샤의 한국 팬이었습니다. 구석구석이 할머니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어머 어쩌면 이 할머니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응? 이 할머니 그리고 핸드메이드로 다 자기가 퀼팅하고 또 마른 소재하고 해갖고 저도 그런 정원을 갖고 가고 타샤의 삶은 많은 여성들에게 꿈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나이 먹고 그러면 계속 설명했어요. 엄마가 니네 아이들 손주들 웬만 키워놓으면 나도 가서 저기 꽃 심는다? 네, 꽃 심고 전원에 가서 산다. 딸한테 보여주려고 했어요. 여자들을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타샤의 힘은 무엇일까요? 타샤가 사랑한 아름다운 버몬트. 모든 자연이 영감을 주는 자연과 예술의 도시입니다. The plantings have been very clever. She's done lovely combinations of plantings and chosen plants to bloom different times of the year. So that there's always something blooming in the garden. And she painted, her paintings kind of evoked this whole area and a simpler time when, you know, maybe 100 years ago when life was a little bit different. And so her pictures bring back a lot of memories for people of a simpler, easier maybe time. I don't know. 마침 마을 축제가 한창이던 브레틀보로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타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You're not taping. Or enjoy and artwork and enjoy it. That's right. Yeah, and live simple. Yeah, I think that was the key to live simple. Her age, probably, because in this country, many people slow down and give up by that age. She chose a difficult lifestyle. Working that kind of work is very, very hard physically. 내면의 소리에 충실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용기 있게 산 할머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샤의 아들 탐 튜더의 집.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네. 반가워요. 많은. Her name is with Hannah at a soccer event. She'll be right back. I'll call her. I don't know. 타샤의 네 자녀 중 가장 음식을 잘했다는 탐. 아내가 없어도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며느리 은임에게 선물한 반가운 타샤 그릇들. 이 집에도 타샤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She gave me that. She gave that to Anim. That's Anim's. Remember the kitchen you were in? In her house? She was experimenting with candlelight. 부엌은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탐.
Korea is always absolutely delicious. Very, very good. American lettuce, not as good. 바쁜 엄마를 대신해 어려서부터 요리를 많이 했다는 탐. 맛있어 보여요? 그릇 선택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멋진 그릇으로. But when I was growing up, my mother insisted that all of us know how to take care of ourselves. So we all knew how to cook a full meal. So is that easy or is it hard? Actually, I would say in Korean, 누워서 닭 막이에요. Very easy. 요리가 재밌다고 말하는 탐. 웬만해선 남편들 입에서 듣기 어려운 말. 탐과 은임 씨가 만난 건 15년 전.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 근무하던 때 우연히 하이킹 동호회에서 만나 대화가 잘 통하던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아우 늦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는지 아직도 식사 못 하셨죠? 예, 준비하고 있고요. 어디 다녀오세요? 아니 우리 딸. 우리 딸 지금 오늘 저기 축구팀에서 할로윈 그 공원에 이렇게 저기 옛날 경운기 같은 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아주 잘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이 차려주는 밥상. 이 집에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탐이 준비한 식탁에 앉은 행복한 두 여자. 겨자 같은 게 없다. 식사 후 탐의 안내로 들어간 방. 과연 무엇을 보여줄까요? We can take these out during the day, something like that. But there are about 150 of these. 어머니 타샤의 작품 원본들. 탐과 은임 씨 부부에겐 하나 하나가 소중한 보물입니다. 포장을 뜯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Well, no, like this, Lexi. 진짜 포장이 꼼꼼하게. Like that. 이건 한 번도 저기 공개가 안 된 건가요? No, you're the first ones. 네, 처음 보여. 이게 처음 공개된 거예요? 최초 공개. 멋있다. 타샤의 원화 작품들. 80대 때 그리신 거예요? This is actually how old was she? In the 60s. Let's see if it's got a date on. This one? 96. New thing. 96. 96. So 96. She was 80. 80세의 그림이라 믿어지지 않는 디테일하고 사랑스러운 빛깔. 그림에서 꿈과 희망이 느껴집니다. Enjoy your life. Be independent. Be your own. Strive to do your best. Things like that. Be proud of yourself. And stand up for yourself. 너무너무 그림이 선명하고 아름답죠?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바로 타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든에도 아흔에도 붓을 놓지 않고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그려냈습니다. 타샤가 사랑하는 한국 며느리 은임 씨에게 준 특별한 선물. 그래서 브로치가 한 8개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처음에 보고 좀 실망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실망한 얼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아유 고맙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거더라고요. Yeah, we can open these as well, right? 조금 마음이 바뀌었죠. 이거 브로치들. 이거 시어머니가 항상 그 예쁜 블라우스에다가 이렇게 다시는. This is a great grandmother. 여기 봐요. 그거 근데 이게 나는 색칠을 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다 작은 돌들을 박은 거래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독일에서 어떤 사람 집에 갈 때 내가 팔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That's one right here. 자기가 그거 이거 자기 이거 수집하는데 이거는 집 한 채 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서는 기뻤지만 은행으로 그냥 바로 집어넣었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게 아마 그 특별한 돌 까미요? 근데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여신들을 이거 자연 염색 하신 다음에 이거를 어머니가 손수 배틀에서 짠 모직 담요도 보이네요. 수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본인이 짜고 또 이렇게 방적했던 거라서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투박하고 그 질감도 좀 약간 거칠으면서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머니가 너무 일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일이 무서운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노동을 하고 바깥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 친정 식구들 같았으면 언니만 네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땀 흘렸어 가서 샤워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막 일을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좀 어떤 때는 좀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니까 좀 위로가 필요한데 그거를 자기 어머니는 이거 10배, 100배도 넘는 것도 혼자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나는 조금 하고 나서 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이러니까 근데 타샤의 며느리답게 집 앞 화단을 작은 정원으로 만드는 은희 씨. 얘가 잘 클려나 어디 풀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생각하지? 흰색이 낮에도 이쁘지만 밤에도 이쁘더라고. 흰색을 시어머니는 항상 흰색을 꽃밭에 많이 심어요. 밤에 보신다. 시어머니가 그랬듯이 은임 씨도 이 작은 정원에서 가드닝의 참맛을 알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괴로움보다 많기 때문에 꽃이 막 피어나고 자라고 예쁜 게 보면은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어려움은 잠시 하고. 한국 며느리 은임 씨에게 타샤 정원의 꽃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비밀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음식물하고 그다음에 그 퇴비 뭐 소하고 양하고 닭하고 걔네들이 다 주는 그 퇴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가을에 그걸 한 1년 모아요. 뭐 사과가 썩는 것도 모으시고 다 모으셔가지고 거의 조그만 반쯤 동산만큼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쫙 다 펴줘요. 다 걔네들한테 다 펴주니까 그게 영양가가 단백질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또 사랑이 아닐까요? 맨날 보면서 그냥 애기 돌보듯이 그렇게 돌봤으니까. 호박을 보니 미국 아이들의 축제인 할로윈이 떠오르죠. 오늘 탐은 엄마가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깜짝 이벤트를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쉬워 보이진 않네요. Hey, 여보. We have candles? Big mouth. Yeah. 힘든 삶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행복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어머니 타샤 튜더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이거 맛있어서 이거 많이 만들어 갖고 옆집도 주고 그러면 옆집에 이거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식구는 아마 몇 개 집어 먹고 기절할 거고. 저는 이거 자주 하는 거 아니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은임 튜더 떡볶이입니다. 할로윈 때 타샤의 집 마구간에서 매년 해주었던 재미있는 사과입니다. 신바람 난 아이들 모습에 흐뭇해지는 탐 부부. 이렇게 사과를 돌려 아이들이 먹을 때 마녀 복장을 한 타샤가 등장해 깜짝 이벤트를 펼쳤다고 하네요. 많이 힘들어요. 타샤는 떠났지만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 놀이는 영원하겠죠. 타샤의 자녀들 또 그 다음 자녀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갈 테니까. Last turn. Best to go first. Oh. Whoa. 처음으로 경험한 타샤 할머니표 할로윈 놀이. 이 밤 피어난 웃음과 행복은 타샤의 인생이 그려낸 또 한편의 행복한 동화가 아닐까요? Good job, you girls. We're gonna go. Thanks for inviting us over. That was fun.
success I've had, and I never thought I'd had it, but I always was determined. I was always looking for the pot of gold at the end of the rainbow, and I think I've more or less found it.고달픈 삶을 딛고 천상의 정원을 꽃피워낸 타샤 튜더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Tell me you love me, tell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간 타샤 튜더. 꽃피는 봄이 오면 타샤의 유해가 만발한 꽃과 함께 그녀의 정원에 뿌려질 겁니다. 그리고 타샤 그녀는 이 정원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선사할 겁니다.